자 연달아서 우리 김동린 사연 연달아서 가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고민 사연이 아니라 어, 경험담, 예, 경험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험담이 좀 많아요. 그래서 알려드릴 게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고민 사연보다는 오늘 아마 고민 사연보다는 경험담이 많을 겁니다. 경험담, 어, 경험담이 많아서 경험담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좀 눈여겨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어, 소개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기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산업기능요원서를 했는데, 어제 산업기능요원은 이제 4급, 4급 보충역, 그몇 개월이었지? 27개월인가? 어, 27개월 얘기였고, 자, 이번에 할 얘기는 우리 김동님은 현역으로, 현역으로 산업기능요원을 갔다 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역은 34개월입니다. 자, 그거 여러분들, 착안하시고 지금 사연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산업기능요원 썰이 있어서 저도 비슷한 시기라 금란게요. 거의 몇년전 이야기라 기억나는 대로 쓸게요. 우선 저는 현역 급수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를 했습니다. 처음엔 화성에 있는 어떤 회사에 복무하기 위해 갔다가 제가 일을 못해서 한달 정도 일하고 그만둔 기억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잘 그만뒀습니다. 근무 환경이나 일하는 기숙사 등 정말 안 좋았습니다. 여태 썰에서 본 내용이 다 있었어요. 실제로 제가 복무했던 기간은 2년 10개월간 한 회사에서 일했고, 등록되기 전수습 포함, 복무 기간이 월 중간에 끝나서 월 말까지 채우고 나니 3년 1개월 정도였어요. 야, 3년 동안 했네, 그러면. 어, 전자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하여 전자전기 등 전자기능사의 집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곳을 지원하다가 PCB를 제조하는 전자회사에서 일을 했고, 저는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르게 생산직으로 들어갔지만, 품질 관리와 포장, 출하를 관리했네요. 그러다 보니, 회사를 이리저리 움직이고, 정신이 없이 움직였네요. 그래도 항상 야근한 것은 아니고, 일찍 간 날도 있었지만, 대체로 야근이 많았네요. 아, 교대 근무는 아니네. 그리고 원청에서 한 번씩 긴급 발주나 개발권 제품을 요청하면 새벽까지 일하거나 기다리는 등 무리하게 인한 경우도 좀 있었네요. 어, 그래도 처작까지는 안 하고 늦게 퇴근하다가 정시치곤 했었네요. 가장 늦게 간 기억이 새벽 5시 반에 퇴근했네요. 와. 사실 평소 야근할 때는 할 일이 있어서 야근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밑사람들이 그냥 남아서 하고 가래사, 아, 나, 남아서 하고 가래서 하거나 긴급 건으로 일한 경우에는 한건은 아니고 단순 포장 때문에 기다리라는 경우도 좀 있었어요. 사실 포장이라는 게 정말 거창한 게 아니고 컴퓨터 그래픽 카드나 메인보드 사면 포장되듯 포장하는 거라 굳이 스피어는 없었네요. 이런 경우가 생기다 보니 같이 일했던 생산, 생산부 이모 사원을 포함해 몇몇 사람들은 저한테 왜 남아서 하냐고, 엄청 뭐라는 기억도 많이 났습니다. 물론 그분은 제가 2년 정도 지나서 일을 잘하게 되니, 오히려 잘해주셨고, 나갈 때도 좋게 인사하고 갔습니다. 글쓰면서 느끼는 게, 정말 왜 남겼지? 그냥 시급이 싸니까 남겼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그렇다고 그 회사가 진짜 최악이었냐? 아닙니다. 사실 알고 보면, 전에, 그 쇼핑몰 업체에 올렸던 거 기억나시죠? 거기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힘은 들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대우는 해줬어요. 어, 상여금도 조금 주고 휴가도 줬었던 기억이 나네요. 사실 지금 제 상태에서 들어갔다면 바로 그 회사는 품질부서나 사무일을 같이 마트리를 했을 것 같네요. 하지만 특수조건이다 보니 복무 조건에 의해 잡리를 맡았고 물론 군대보다 조금 조건이 낮다 보니 그 일도 감사히 일했습니다. 하던 일중 참고적인 일을 하다 보니 온갖 정리나 구석에 있던 비품들까지 기억나, 기억할 정도였네요. 저는 그래도 운이 좋아서 법이 바뀌기 전에 할수 있었고, 지금은 보충역은 조건이 그대로지만 현역은 자격증 보유자 및그 자격증에 맞는 직무 관련 고등학교 특성하고 학과만 되는 걸로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회사에서 복무자로 하려는 사람을 위립, 미리 병무청에 신고하면 그 인원을 맞게 TO를 할당해 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비대 운상이 될것 같죠? 제가 복무할 때도 복무 끝날 때 법이 바뀌다 보니 미리 인원을 미리 뽑아서 배정하려고 일을 시키더군요. 그렇게 신청한다고 복무 자리를 안해 주다 보니 아, 안 주다 보니 확실하지 않네요. 이제 주변에서 특례 생각한다 하면 그냥 웬만하면 군대 가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네요. 나머지는 조속기업설에서 적용되는 것들의 내용을 대입해 시키면 됩니다. 군 전역하신 분들에게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고생하시는 군 복무하는 현역, 보충역 등 모든 분들 화이팅입니다. 할말 없으니까 화이팅이라고 하겠죠. <laughs> 네. 보통 이런 분들 그런 거 있죠. 항상 고생하시는 국무무한 현역 보충형 분들 화이팅이라 하면서 속마음 족뱅이까다난 돈이라 벌고 있으니까. <laughs> 아 농담입니다. 네,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글잘 읽었어요. 야, 근데 좀 이해가 안돼 근데 김동리 난 진짜 김동리 정말 특이 케이스라고 생각해. 여러분 좀 특이 케이스지 않아요, 김동님? 기만자에다가 범호동 기만자에다가 기만자 김한자 라인에있는데산업기능경으를 갔다. 그것도 현역으로. 아니 저분 4년제 출신이야. 4년제 상경인데 전작기라서 따가지고 현역으로 산업기능경로 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이거 정말 특이 케이스예요, 이거. 보통의 산업기능경우는 공고 실업계 출신 맞죠? 실업계 출신을 해가지고 산업기능경 보통은 가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그니까 러 김동님이 정말 특이한 케이스야. 보통은 저 병역 특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집이 어려운 경우에요. 그니까 러 내가 돈을 벌어야 되니 이 총이야. 생계 곤란 때문에 어? 집에서 생활비를 내줘야 부모님이 혼자 보신다거나 어? 생활비를 벌어서 내가 집에 줘야 되기 때문에 군대를 갈 수가 없어. 그 군대를 가면 집이. 좀, 어려운 경우. 네? 보통, 그래서 실업계도 보면, 돈 없으니까 실업계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도 있어요. 이문계 가도 되는데, 이문계 가는 조건이 되는데, 실업계 차라리 그냥 1등 먹고 그냥, 집이 어려우니까, 고생시키기 싫어서 그냥, 실업계 가면 내신 따기 쉬우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대학 가려고 하는 친구들. 그런 것 때문에 실업계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사실. 아니, 스 뺏은 건 아니죠. 정당하게 들어갔잖아. 편법을 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특이 케이스라는 거죠 그것도 현역으로 현역은 그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충형은 모르겠는데 현역은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김돈이가 왜냐하면 왜 채팅을 못 쳐요 어허 안돼 아니 편법이 아니에요 편법 아니야 아 아니 편법이라고 하면 그런거죠 일을 낭차하게 한다거나 일할때 뺑기쓴다거나 어제처럼 뭐 무단결근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뺑기지 아니 복무할때 봐봐요 이분 2년 10개월만 하면 되는데 3년 1개월정도 더했어 서비스들 3개월 이게 무슨 편법이야 어 원래 2년 10개월만 하고 나오면 되잖아 근데 저분은 수습기간 3개월까지 포함해서 3년 1개월을 했어요 그냥 저, 일단, 여쭤볼 게좀 많은데요. 하나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생산 팁, 생산지구 들어갔는데, 본인이 맡은 업무가, 그러니까, 마트 부서가 뭐예요? 뭐, 품질 관리입니까? 생산 관리입니까? 아니면 뭐, 포장입니까? 출합입니까? 뭐예요? 그냥 잡, 잡부예요, 그냥? 그냥 잡부예요, 잡부? 어 레트로이 님 잠깐만 기다주세요 잠깐만 잠깐 몇 끝나고 얘기해줄게 또 고민 사연이네 아 어, 레트로보이 님 레드보이 님 산업체요 안 그래도 아또큰 어, 고민 사연이네요 레드보이 님 잠깐만 레드보이 님 하나 물어볼게요 아 일단 요 끝나고 잠깐만 기다려 레드 보이님. 요 끝나고 해 줄게요. 요 끝나고 님 사연을 해 줄게요. 네. 아사원이 왔다고? 어. 레드 보이님 기다려요. 아 레드 로인이. 아 레드 보이다니다 레드 로이님 기다려요. 네. 기다리세요. 요 요걸 사연 끝나고 제가 해 드릴게요. 잠깐만, 근데 그러면 김동님 주간 근무네, 맞죠? 교대 근무는 아니네요. 아, 잠깐만, 요 사이에 김동님 사연에 집중합시다. 레드로이님은 요 끝나고 내가 집중해서 해드릴게. 그렇게 합시다. 일단 김동님 거 먼저 할게요. 주간이에요. 그래서 좀 사정이 났네.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야근 안 하고 만약 에 칼퇴근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는 거예요? 칼퇴근하면 칼퇴근하게 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는 겁니까? 9시부터 10시까지 음. 그러면 어, 기숙사 생활했잖아요. 기숙사는 뭐 혼자 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원룸 하나 얻어가지고 아, 자치요. 아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주말에도 출근했습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 주말하고 그리고 빨간 날. 아 죄송해요. 제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요. 성남 집값요? 성남이 거기만 비싸요. 판교하고 분당만 비싸. 그쪽 은 공단이잖아. 공단은 싸요. 그러니까 김동리 있는 데는 공단이잖아, 공단. 저기 비싸 네이버 건물 이 있는 그쪽은 그 판교 쪽은 엄청 비싸요, 거기는. 아, 주말에도 간적 있다고? 요 빨간 단 거의 없다고? 음. 근데 김동님도 아시겠지만 그렇게밖에 할수 그러니까 빨간 단도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병역, 여러분도 아셔야 될게 있어.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저분들이, 그니까 러 내가, 그니까, 김도이 같은 경우에, 아, 내저 가기 싫은데, 좀 쉬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그런 거야. 왠지 아세요? 왜 그런가 하면, 산업, 현역 산업기 운영원들은요, 회사에서 자르려고 하면 맘먹으면 보낼 수도 있어요. 기둥이 그렇지 않습니까? 보냈을 때, 마땅히, 목숨이 간당간당하다는 거 아는, 알고 있어요, 이거를. 그 회사 사람들은. 특히 현역이잖아, 현역은. 목숨이 얘가, 어? 간당간당하다는 거를 파리 목숨이라는 거 알고 있다니까. 작정하고 자를 수 있다니까, 현역은. 이런 보충력하고 현역은 달라요. 차원이 다르다니까. 보충력은 일하다가 그냥, 그냥, 지, 다른 데 옆, 옆 회사에 집어넣어도 돼요. 근데, 현역은 뭐냐? 현역은, 자기가 딱 자격증, 일단 자격증 있어야 돼. 그 자격증하고 그 회사하고 맞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김동님은, 지금 저, 회사 들어가려고 150대1의 경쟁률 뚫고 들어갔습니다. 무슨 공무원, 무슨 공무원 경쟁률도 아니고. 여러분, 김동님이 들어간 회사는, 김동님이 저기에서 150대1의 경쟁률 뚫고 들어갔다니까. 어?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그냥 오라고 해서 간게 아니라니까 저기서 엄청난 경연을 뚫고 들어간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걸 판단하고 들으셔야 돼. 저 지금 힘든 자리도 서로 들어가려고 난리가 난 자리라니까요. 김동님이 지원할 때 당시에는 어? 김동님 대구 사람인데 대구 경북 쪽은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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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사, 써주지도 않으니까 어? 써주지도 않으니까 멀리 성남까지 가신 거예요. 어, 본의 아니게 탈지 생활한 거죠 어떻게 보면. 아. 그리고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현역은 티오가 한명 아니면 두 명이야. 두명안 나와. 그게 한 명이 야한 명. 한 명이라니까요. 한 명. 한 명이라서 어? 그니까, 회사에서, 그냥, 내가 싫어도, 싫어도 나와야 된다니까요? 싫어도, 족 같아도. 그니까, 러 나중에, 만약에, 어, 제이진이 어서오요 반갑습니다. 나중에 내가 만약 회사에서, 보충형하고 다른 거죠. 덥다 더니 보충형은요, 그냥, 그냥, 날짜만 채우면 돼요. 어제 그 보충형 얘기 들었죠? 보충형은, 무단결근에도 상관없습니다. 무단기근에도 막 눈감아주고 그래요 근데 현역은 그게 안돼 그 백이 있으니까 그런거에요 백이, 백이 있으니까 보충역은 아면몰수하고갈수 있죠 보충역은 여기 아니라도 갈 데가 많아 자격증 제한 안받으니까 그니까 러 그게 커요 보충역은 자격증 제한없이 그냥 교역특례라고 지정된 데서 백만 그러니까 이빨만 잠깐만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골라서 들어갈 수 있어요 보충역은 근데 현역은 골라서 들어가는 게아 자리가 몇개 나지도 않을 뿐더러 어? 그 자리에서도 잘리면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다니까 거기 기간도 훨씬 길고 34개월이잖아 그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빨리 일요일날 나오기 싫다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냥 <laughs> 나와야 되죠.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제일 궁금한 거, 어, 제일 궁금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월급여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 일단 김동님이 예 육군 다시 가야 됩니다. 무조건 다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에 잘리면 3개월 안에 회사를 보해야 되는데. 3개월에 회사를 못 보하게 되면 그 남은 기간 동안 군대를 가야 돼요. 월급이 최저. 체조. 그러니까 최저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양날의 검이야. 양날의 검. 양날의 검이라니까. 그 생각해봐. 남은 기간 동안 구생활 한다 하더라도 하고 싶어 여러분들. 소급은 된다 하더라도 생각해봐. 아니 소급이 된다 하더라도 일반 야전소대 가가지고 하면 사람들이 대, 대접을 해주겠냐고 150냐? 여러분, 서급 되고 대고 안 되고 를 떠나서 서급 되고 대고 안 되고 를 떠나서 야전소대 가 가지고 대역 특와 가지고 왔다 카면그 일반 사, 일반 그 사병들이 해역층사 하겠냐고. 아, 160년. 해 여러분 하겠어요, 여러분들? 어? 좋게 생각하겠냐고. 전경은 좋게 생각 안할 거. 내가 전경이 마 그렇게 해서 해역 왔는데 전경이 차출됐다 하면 씨, 존나 때려 죽일 걸 아마. 전경 같은 경우에. 어, 우리는 존나 2년 내도록 대모 막는데, 너는, 씨. 밖에서 일하고 왔기 때문에 1년밖에 안 한다고, 존나시키기까일 따라와, 하면서 존나, 목둥이 존나 때릴까. <laughs> 정경은요, 그런 거 존나 싫어해, 막. 어. 뭔가 손해본다, 하면 괜히 막 때리고 그랬다니까, 우리 아, 아직도 그 생각나네, 진짜, 씨. 근데, 그러면, 자, 얘기 잘 들었고, 자, 몇 가지만 물어보고 마치게몇 가지만. 몇 가지만 물어보고 마, 마치겠습니다. 어, 은찬이 뭐, 엇서 막았습니다. 아니, 아니, 괜찮아요. 아, 은찬이, 제가, 아, 은찬이 제가 이 자리 비디서 말씀드릴게요, 은찬이. 아, 정말 죄송합니다, 은찬이. 제가 죄송해요. 제가 죄송해요. 제가 속이 짧아서 그랬어요. 어. 아니, 아니, 괜찮아요. 죄송해요. 죄송하면 나중에 다른 걸 채우시면 돼요. 근데 제일 재수 없는 케이스가 6개월 남겨 짤린 사람들이 있어. 아 그래요? 그그 그 사람 현역 가야겠네. 난 여기서 제일 궁금한 거가 월급 달았죠 150에서 160 사이. 어. 가장 궁금한 거왜 김동님이 상견계월 상견계월 나가지고 와 병역 텐데를 알아봤을까? 난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현역으로 나왔다는 건 신체 건강한 거고 대부분의 그 학교 나와서 모든 사람들은 다 현역으로 갔을 텐데 싸그리 현역으로 갔을 텐데. 왜 본인만, 왜 본인만 경력 쌓으려고요? 근데, 아, 그래요? 근데 이게 경력, 상경하고, 상경하고 경력이 됩니까? <laughs> 상급이라고요? 상경이 상업 경제, 상업 경제 계열. 그러니까 보통 경영학과 경제학과, 어, 요쪽 계열. 상업 경제. 줄여가지 상경. 보통 경영학과, 경제학과. 아. 근데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을 말에 내가 병역 특대 간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 학과에 학교 다니는 사람들 있었을 거아니에요 반응이 어땠어요? 친구들이나.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여러분도 이, 봤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나요? 일반 사연제 나와가지고, 상영켤 나와가지고, 갑자기, 먼데 가가지고, 산업기능용원으로, 아, 그때 친한 사람 얘기 <laughs> 특히, 왜 그런가 하면 얘기 안 할만 해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해도 되는데, 부럽다고 하는 것보다는, 약간 치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걸? 아, 추소한테만 얘기하고요? 그러면, 김동님한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김동님한테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마지막으로. 어. 김동님한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변역 특례 갔다 오신 거 후회 안 하시나요? 후회 안 하십니까? 지금 현재 갔다 오셨잖아요. 아니 그냥 군대 갈걸 이런 생각 후회는 없다고. 아 그럼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럼 된 거야. 나도 그런 생각 들었어요. 나도 원래는 군대 는안가 아까 저번에 얘기했지만 군대 는안 가려고 했었어. 근데 주얼리 쪽으로 기금 속으로 알아보려니까 진짜 회사가 없는가 이게. 아 기금 속은요 여러분 회사가 딱세 군데밖에 없어요. 저 교동 대구 대구 저기 중국 교동 그리고 두 번째 익산 전라도 익산 전북 익산 전북 익산 여기 아시죠? <laughs> 여러분 익산이 주얼리가 진짜 유명하거든요 예전에 익산 그 주얼리 거기샵에서그기금속 100억 절도당한 거 아시죠 예전에 엄청 유명했는데 익산이 주얼리 유명하고 익산하고 어 서울 종로구 봉이 동 종로까지 가야 돼 그거 하려고 도박 아닙니까 완전히 그 자리도 잘안 나. 이세 군데를 알아봐야 되는데, 나도 그거 알아봤었거든요. 자리가 뻔한 거예요. 저, 이건 전국 다이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기군사산업기사 합격이 20% 밖에 안 되고, 자기주 진짜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거 따는 것도 그렇고, 3년 동안, 예, <laughs> 네, 완전 도박이라서 못했어요. 아무튼, 아무튼 참,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고, 어, 산업기능요원이, 저는 모르겠어요. 산업기능요원이 무조건 좋, 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군대보다는. 기간이 좀 짧았으면. 이제 잘 풀리면 되는 거예요, 김동님. 이제부터 잘 풀리면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우리 김동님, 우리 현역, 어, 산업기능요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어. 어, 현역들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들어가면 이런 대우를 받고 이런 경험을 하는구나. 이런 식 일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 김동님이, 어,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김동님 현역산업기능요원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